1km 더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워낙 안 다니다 보니까. 소식이 없었는데. 아 힘들어. 저희가 빡친 길로 온 것 같아. 아 진짜 자, 내가 왜 갈대. 자기 폴대를 아니 저거 빨간 거 표시해놓은 거 자기 거잖아. 텐트 구조를 보고 당신이 뭘 생각을 해야지. 구조 같은 거 몰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백패킹 부부 한 커플이랑 저희랑 남원에 백패킹을 왔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다 늦게 도착했어요. 거의 1시간, 저희는 1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온 부부는 2시간. 아, 너무 많이 막혀. 지금 거의 오후 4시입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은데 초행길이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악산으로 들어간다고 이름에 악이 있습니다. 악. 아니, 네. 계속 오르막길이네. 땀이 뭐 너무 많이 나. 이게 사람들이 워낙 안 다니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평탄하진 않아요. 많이 와서인지 많이 쓸렸어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많이 흐립니다. 차 끌고 올 때는 완전히 가을 하늘이었는데 지금 흐려요. 흐려. 왜 이렇게 바람 한 장 안 부냐. 아 더워라. 다행히 모기는 아직 없습니다. 새벽에 추우니까 모기는 싹 들어간 것 같아. 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바지가 등산복 바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네. 무릎 굽힐 때마다 이렇게 땡기니까 천이 신축이 없고. 차에서 갈아입으려고 등산바지를 들고 왔는데 벨트를 안 들고 와서 벨트를 안 들고 온 바지가 줄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 입던 바지 그냥 입고 왔는데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저희가 빡친 길로 온 것 같아. 진짜 악산 같아. 악산 1km도 안 왔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다 단풍나무인데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 남쪽이라 그런가? 오르막길 진짜 계속 오르막길. 와
1km 더 되는 것 같아. 와와 하는 소리가 들리네. 여기 능선 쪽은 소나무길이라 굉장히 좋아요. 올라오는데 와 1km 진짜 치고 계속 올라옵니다. 1km를 저기가 정상석 있는 데크예요. 다 왔다. 드론이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 어우 쌀쌀해. 어 하늘이 잘 나오네. 저 끝에. 아 저기가 천왕봉. 밑에 완전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진짜 아, 내가 왜 자기 폴대를 아니 저거 빨간 거 표시해 놓은 거 자기 거잖아. 안 사면 안 돼? 가봐. 가는 많이 안 되니까. 끝났어. 애들 유명세 좀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 뭐가 있어?
비가 왔어요. 아, 경치 죽인다. 하나 둘. 그대로 한 번 더. 하나 둘. 젖지 않았어요. 소나무 길이 진짜 이뻐요. 1kg 빡시게 올라왔어 어저께. 아 힘들어. 오이씨, 나무 뿌리 미끄러워. 그나마 바위가 조금 덜 미끄럽다. 그렇다. 금방 찍었는데 자기가 또 찍혀. 아 고프로 어디 있는데? 갑시다. 이쁘다. 저희는 하산을 거의 다 했습니다. 바로 밑에 인도길 옆에 주차를 해놔서 고속도로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여기. 저 산을 탔어요, 저 산. 골이 깊네, 여기. 다 왔어요. 아 땀나. 이제 다 도착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또. 오늘 내일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그래도 비를 많이 안 먹고 하산해서 다행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봄비 같아요, 봄비. 건강하세요. 봄비 같다, 봄비. 부실부실 가을비.